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여러분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준이 왜 소통 방송? 네, 오늘이 왜 소통 방송이냐? 이제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오늘은 갖가지 빵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속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저는 소시지 빵도 있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딸기 올려진 빵도 있고, 네, 먹으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딸기 이거 우유라고 해야 되나? 딸기, 하여튼 딸기, 딸기, 그리고 뭐 엄청 많아요. 이거 수빈이 보면 환장하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이제 모아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 잠시만요. 필터가 밝아갖고 댓글이 잘안 보이네요. 바꿔볼까? 이게 낫죠? 이게 낫다. 그죠? 이게 나아요? 뭐가 나아요? 맞아요. 이거 딸기 밀크 쉐이크? 그런 거. 이게 뭐가 나아요? 자, 1번, 2번, 3번. 뭐가 나아요? 이게 지금 이뻐요? 윤진 다 이뻐요?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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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맞네. 1로 할게요. 1번. 됐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빵 먹으려고. 그래서 먹으면서 소통을 할게요. 나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수제 딸기 쉐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좀 우리가 까매야 잘 먹을 것 같은데. 되게 까마게 할거 먹어보자. 안 더워, 연진아? 더운데, 아직까지 머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아직까지도 이게 참, 어떻게 벗을 수도 없고, 저도 답답하네요, 그죠? 잘 보인다. 링크해주세요, 하트해주세요. 링크, 하트. 맛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낮에 카레 먹었어요. 펭귄 같아요. 제가 요즘 펭귄에 빠져갖고. 아,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약간 승부욕을 약간 뭔가 끝까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게임이어갖고. 빨라, 너무 빨라. 갓김치 몇편 리필했지? 먹으면서 일단 좀 할게요.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특히 갓김치 한번 먹고 나서 완전 빠져갖고 엄마한테 나 예전에 마트 가서도 엄마한테 뭐 갓김치 좀 사가면 안 되냐고. 그냥 김치는 많으니까. 했었어요. 전혀 춥지 않고요. 더워요. 더운데 머리가
감기가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겠는데 왜 낫질 않죠? 낫질 않을까요? 이게 아우 모자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네요. 아, 손왜 그러냐고요? 아, 지금 이게 벽이 하얘갖고 모아붙는 글씨가 지금 되게 하얀 글씨체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까맣게 해야죠. 그 댓글이 잘 보여요. 오빠 이름 뜻 궁금해요. 아 맞다, 제가 그때 아마 그럴 연애 준할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준할준이 아니더라고요. 뭐였지? 자 빨리 찾아볼게요. 엄마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해보고 한 30초만 해보세요. 뭐였지? 엄마 뭐였죠? 아닌데? 어머니 아, 뭐하군, 잠시만요. 아, 뭐지? 이름, 뜻. 아니다. 제가 따로 그래서 메모해뒀던 것 같은데. 그치? 아, 뭐지? 아니다, 다시 바로 알아볼게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 하여튼 준할준이 아니었어요. 아, 마칠준? 있나? 마칠준. 잠시만요, 모아분들 그 한번 마칠준 있나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파셨네. 있다! 마칠준 맞아요. 준할준이 아니라 마칠준이었어요. 맞아요. 생각났어, 생각났어. 마칠준, 마칠준. 그래서, 그럴려네? 마칠준이에요. 네, 마칠준 맞아요. 마칠준 맞아요. 이게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뭐, 그냥, 끝마무리를 잘해라. 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뭐 있지? 쉣. 연준아 뚱이 따라해. 사랑해요. 연준인데요? 아, 2탄 클래스 다 왔어요. 아, 해피엔딩. 그래도 뭔가 해피엔딩 딱 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아, 서류 형님 너무 멋있어요. 그래갖고 몇몇 모아분들이 좋아해도 좋은데 제발 머리 하고 싶다는 박세로이 그 박세로이님 머리 따라하고 싶다는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그 박서준 배우님께서 너무 잘생기셔서 어울리시는 거지 저는 아마 안 어울릴 거예요. 쉽게 어울릴 만한 그런 머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지금 아니야 연준이 다 괜찮을 거야 잘생겼어 하고 제가 딱 넣으면 아마 응 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채기 하트 해줘. 와 진짜 안한지 오래됐다. 그죠? 그죠? 요즘 연습 끝나면 뭐예요? 그냥 드라마 많이 보고요. 사이사이에 게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오빠 자신이 잘생겼다고 느껴? 아니요. 잘생겼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니, 딱 말하면 잘생긴 거는 이제 진짜 정석은 약간 사실 멤버도 다 잘생기긴 했어요. 되게 슈니는 이국적인 좀 그런 잘생김이고 딱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범규하고 태연이고 수빈이도 딱 그런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정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그 미남 민상이고요. 저는 그냥 매력있게 생겼다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이 다 너무 잘생겼고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이 제일 아낍니다.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 전제 얼굴이 제일 좋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아분들이 댓글로 아니야 연준아 연준이가 제일 잘생겼어 무쌍의 정석 사람 홀리게 생겼어 이렇게 좀 댓글을 써주시는데 아뭐 사실 뭐 노린 건 아니고 뭐 듣고 싶긴 했는데 뭐 들으니까 좋네요. 오늘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미역국 먹고 케이크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쩌죠? 살안 쪘어요. 아 죄송해요. 순간 정색됐어요. 살안 쪘어요. 살안 쪘어요. 살찐것 같아요. 살안 쪘어요. 살안 쪘어요. 쪘나? 아, 좀 쪘나? 아, 그게 아니라, 모아분들이, 아니, 뭐야, 무슨 거야. 응? 모아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모자 써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좀 빵빵하게 나오는 거지, 모자 벗으면은 말랐어요. 안 쪘어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 순간 발끈하긴 했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래, 안 쪘어. 진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러니까 빵도 못 먹겠다. 하늘만 멈추지 않죠, 저는. 뭐야? 한번 찍었네? 하트. 오.
근데 요즘 왜 이거 콩그레츄레이션 안 뜨지? 저 이거 소시지 빵이요. 바로 보. 아니, 나 진짜 빵 사 먹는다. 빵까지 멀고 있어서 그런가?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 뭐 먹었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어제 뭐 먹었지? 어떡해, 진짜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뭐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사람 체질마다 다른 것 같은데, 체질이 다 달라갖고, 근데 저는, 진짜 뭐 중요한 촬영했거나 이런 날에는, 낮에 한끼 먹고 버텨요. 근데 굶진 않아요. 절대 굶으면은 제가 연습생 때 2주 만에 5kg를 빼야 되는 그런 그랬던 적이 있어요. 5kg를 빼야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저의 첫 다이어트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방법도 모르고 그때는 뭐 운동도 하지도 않았고 한창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일단 근데 의지를 보여드리자. 딱 보여드려야겠다. 이러고 그냥 5주 동안 그 식단 같은 거 찾아봐갖고 아침에 막 토마토, 점심에 샐러드, 닭가슴살하고 샐러드 하고 막 밤에 그냥 고구마, 견과류 막 하나, 견과류 그냥 그 포장돼 있는 견과류 있잖아요. 그거 먹고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막그 찜질방 사우나 같은 데 가갖고 그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새벽 연습 딱 하고 맞다 물도 잘 마시고 계속 아메리카노 좀 마시고 또 이제 학교 그러니까 몸무게 재는 당일 그 새벽에 아침 새벽에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찜질방 가서 땀쫙 빼놓고 몸무게 잴 때까지 물을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독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딱 재고 통과하고 그때 제가 한 그때 몸무게가 67만 68 이렇게 나갔대요 제 엠스뱅 때. 근데 그때 제가 2주 만에 62까지 만들어 갖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그러고 딱 통과하고 하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하루 만에 65kg가 쪄갖고 그러고 요요가 와갖고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굶어서 한 뺐다가 한 번에 먹고 이런 건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고무줄 몸무게가 되는 거고 진짜 먹으면서 근데 잘안 찌는 걸로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절대 굶지는 마세요. 진짜 최악이에요. 네. 근데 이건 저의 방법이었고 뭐 사실 사람마다 그건 체질이 있는 건데 사실 뭐 헬스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주시는 그러니까 헬스트레이너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에 맞는 체질 체형을 갖춰 나가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렇죠. 고기 몇 인분 먹어봤어요? 사실 근데 그 새, 어잉. 그걸 막 세면서 먹진 않아갖고 많이 먹어요 그냥. 무슨 맛 아이스크림 좋아하나요? 민트 초코. 또 저기서 보고 있는 범규하고 태연이는 아그 치약만 내 먹어요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제 머리카락 보인다고요? 네, 저도 약간 포기했어요, 근데. 옆머리카락은. 아, 그래도 감기는 걸렸어도 바람은 쐴수 있잖아요, 그죠? 이빵 아세요? 이거 뭐라고 하지? 저 이빵 진짜 좋아하는데. 소시지빵도 좋아하는데, 이빵을 진짜 좋아해요. 약간, 버터, 뭐라죠? 버터란다, 땅콩 버터? 맛나고 약간. 좀 고소한데 달고 맛있어갖고 소보루 맞아요 소보루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애기라 부르는데요 최근에 지민 선배님을 거기서 작업실에서 많이 뵀는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제가 쓰는 작업실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잠깐 가방 가지러 들어갔다가 이제 선배님이 미안해 여기 써야 돼 하셔갖고 아니요 저희 안무 연습하고 있었어요 했잖아요 막 근데 지민 선배님이 좀 애기라고 자주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를 애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떨린다 했죠 그러니까 좀 맏형이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제가 약간 그래도 선배님들한테는 한참 이제 좀 동생이고 귀엽게 느껴지시는구나 싶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으면서 그랬어요. 연준이 햄채면? 햄채면이 뭐예요? 햄채면? 저런 거 같은데.
괜찮아. 아, 햄버거 체드 몇 개? 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맨날 햄버거는 사실 하나 먹고 끝내긴 해서. 근데 아마 지금 다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숙모랑 이제 사촌동생이랑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롯데에서 파는 그 불갈비 먹으라고 좀 기다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먹고 불고기 버거 하나 먹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2개 먹었고, 지금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만 먹으면 3, 4개 가능하지 않을까? 네, 다 떨어졌어. 먹으면서 할게요. 근데 소볼빵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죠? 뭘 찢었어? 민초 맛이 있어요? 맛있겠다. 어떡해. 난 이미 글렀어. 글렀어? 글라스테코. 죄송합니다. 와, 어떡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옷잘 입는 팁.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입진 않아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진짜 옷을 너무 못 입었고, 또 그땐 되게 소심해갖고, 이제 매장을 가면은 옷을 보다가 약간 옆에서 전원분이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제가 막 이제 옷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는데, 뭔가 안 들면은 아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뭔가 좀 되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개인 자유지만 뭔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도 약간 죄송해서 그냥 입어보고 엄마가 괜찮은데 하면은 괜찮네 하고 그냥 사갖고 안 입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래서 맨날 그렇게 사오는 옷들 그냥 입다가, 중학교 때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때부터 본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제일 진짜 잘 입었어요. 중학생이 많지 않게 옷을 되게 좀 느낌 있고 되게 이쁘게 잘 입었어요. 멋있게. 아, 나도 저는 좀옷좀 멋있게 입어보고 싶다 해갖고 그 친구는 항상 트렌드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집에서 연구를 했죠. 막 따라 진짜 막 모델이 입는 옷 그대로 따라서 입어보고 뭐옷 사이트 알려달라고 해갖고 막 찾아보고 입어보고 그냥 많이 입어봤던 것 같아요. 많이 입어봐서 나한테 맞는 옷이 뭐고 안 어울리는 옷이 뭔지 알아가면서 지금 좀 이제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된것 같은데 아직 더잘 입고 싶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라. 교복 대사복. 당신은 교복을 못 입어요, 노아분들. 그렇지만 저는 내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었어요. 뭔가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였어요.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제일 이쁜 것 같다. 제일 뭔가 사복 막 사복 입고 싶다기보다는 전 그리고 교복이 너무 이뻐갖고 그리고 딱 학교 다닐 때밖에 못 입잖아요 교복을. 저는 이렇게 그때도 저는 20살 돼갖고 교복 못 입으면은 후회할 거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복 잘안 입고 교복 많이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교복이 예뻐 갖고 싫어하는 지금 맞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사 아닌가? 제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떼시라는 음식 고수라고 했잖아요. 고수 싫은 거 맞는데 또 있어요. 제가 굴을 싫어해요. 너무 비려요. 굴을 못 먹겠어요. 노력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한 번은 그냥 막 김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할머니 집 가서 엄마랑 할머니랑 막다다 같이 막 김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김치에다가 굴좀 섞어갖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굴 섞어갖고 그 자리에서 막 보쌈하고 쌈 해갖고 김치 거기서 만든 김치 그 자리에서 같이 얹어서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가 굴 싫어하는지 저도 그때 굴을 안 먹어봤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엄마가 딱 굴을 넣어줬는데 딱 처음에 김치맛 딱 보쌈하고 딱 씹어갖고 아 맛있다 하다가 막굴 씹자마자 막이그그 굴의 비린 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뭐야? 엄마 뭐 났어?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굴을 싫어하게 됐죠. 뭘 먹어볼까?
호기자 마카롱, 밀크 마카롱, 복숭아 요거트 합격, 쿠앤크 합격, 맛있다. 크림치즈 합격, 다크초코 합격, 바보, 에? 바보? 아, 바보가 아니라 바닐라, 우, 바닐, 아, 바닐라 무화과 합격, 바닐라, 솔, 솔트, 티라미수 합격. 이걸 하나하나 먹어볼까요? 아, 복숭아 요거트가 너무 맛있겠다. 그죠? 아, 다, 여기 있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네, 이걸 다 먹기는 좀 뭐해갖고, 그냥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만 일단 빼놨어요. 다 먹으면은 너무, 좀, 비양심적일 것 같아. 잘줄것같아요. 네. 연준 오빠가 생각하는 이번 연구의 난이도는 뭐 스포는 아니니까 그죠? 난이도. 아까 제가 안무 연습을 하고 왔잖아요. 다이가 지금 좀 걷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서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연습할 땐 진짜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우리 애들아 우리 이거 무대에서 어떡하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신기한 게 모아분들 앞에서는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지 막 응원해 주시면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어떻게든 쉬어 짜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에너지에 힘이 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발이 많이 쓰는 안무라기보다는 그냥 몸을 다 써요. 네, 뭐 그냥 확실히 하나 저는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좀 작정하고 했어요. 이갈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준비하는 거네. 네. 여기까지. 그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장담할게요. 댄스에 정석해 줄 생각 없어? 전 좋죠. 그때 모아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갖고 사실 많이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갖고 모아분들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세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정석 언제예요? 와,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다, 그죠?
그것도 조만간 뭐할수 있을 때 해볼게요, 여러분들. 티익스프레스 잘 타요? 잘 타요. 완전 잘 타요. 저는 무서운 놀이기구가 없어요. 아, 그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뭐야? 제가 예전에 태연이랑 미국 연수를 또 멤버들 다 같이 가기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라스베가스에 그 어떤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엄청 라스베가스인지 어딘지 하여튼 미국에 엄청 빌딩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놀이기구 한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모양의 놀이기구여서 막 여기 타고 이렇게 안쪽에 탄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늘에서 회전하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그 진짜 막절막 놀이기구 뭐지? 그 빌딩 밖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뒤로 가고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그아나 설명 왜 이리 못하냐 하여튼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때 진짜 좀 식겁했어요. 약간 와 내가 진짜 일어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때 맨 앞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네, 그때 좀 무서웠어요 진짜. 막 거기가 몇층 높이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금 점으로 보이거든요, 빌딩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근데 엄청 높아갖고 무서웠어요. 티타임 영상 올라왔어요? 무슨 영상 올라왔지? 봐야겠다. 연준아 괴물살이 안 못하려고 하는데 많이 어렵나 혹시?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일단 힘들고요. 어렵기도 한데 약간 그게 하우스 기반으로 짠거 같고, 좀 하우스를 어느 정도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안내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오늘 소통 땅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모아분들. 안녕. 아, 어떡해, 망했어. 안녕.